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제가 북극성 3 역학 프로그램 임대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처음에 첫날 말씀드린 게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한 200명 정도를 사주를 뽑아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막 견본 사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을 내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하고 난 뒤에 음력인지 양력인지 여러분들이 정하고 만약 이 사람이 1988년 뭐 3월 2일 날 태어난 사람이고 신은 만약에 미시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찾아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가 나왔잖아요. 예, 사주가 이렇게 나오면 요거를 인쇄를 하라 그랬습니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쇄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랩 이제 요렇게 이쪽 펜에는 요 사주를 프린트를 해놓고 여기는 종이를 이제 백지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요걸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나왔던 걸 옆에 이제 조금씩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저렇게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딱 하고 나면 여기 한가득 적힙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사주 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예. 이런 이제 연습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어떤 사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척척 보게 됩니다. 그래 그게 빠른 사람들 한 100일이면 돼요. 빠른 사람들 100일이면 되고, 이제 느린 사람들은 한 1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년 이상 꺼본 적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1년 안에 어지간한 어떤 사주라도 척척척척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면서 설명할 수 있는 실력까지 분명히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단, 본인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놓으라. 이러니까, 아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회원분, 이제 이거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저는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20, 30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는 어쩝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0, 30명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냥 뽑으면 좀 많이 뽑아야 돼. 한 100명 이상 뽑아야지 뭐 공부할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음식 이렇게 먹는데 이제 그 반찬을 이만큼 주면 한 숟가락 먹고 나면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도 예제가 한 100명 이상 한 제왕 같은 한 200명 정도 뽑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제가 풍부해야지 묵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주는 여러분 뽑다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아이 꼴랑 8글자인데 요거 8글자인데 뭐가 달라 이러는데 뽑으십시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8글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게 대운이거든요. 대운. 요 사주가 이 대운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변화가 몇백 가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운이 해운 있죠. 행운을 가게 되면 이게 몇천 가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행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월운으로 가게 되면 몇만 가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일진으로 간다든지 뭐 이러면 기하급수적인 숫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제일 이제 보기가 쉬운 게 기준점이 자기 사주잖아요. 이거를 기준점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면 이 훈련이 잘 돼야만이 요 보는 게 쉬워집니다. 요 훈련이 잘 돼야만이 이 보는 게 눈에 쑥쑥쑥 들어오게 된다. 이 훈련이 잘 돼야지 요월 보는 게 간단합니다. 이번 달에는 무슨 일, 다음 달에 무슨 일,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절대 뭐 비법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니고 훈련에 대해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한 사람, 한 번이라도 더 들은 사람, 한 번이라도 사주를 더본 사람이 당연히 잘하도록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는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이 책을 사세요라고 이제 제가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보입니까? 고금 명인 요거 보입니까? 요 책. 자, 요 책이 가격이 22,000원이에요. 네, 22,000원이고 출판사는 여기 출판사는 다산 글방 돼 있고 지연이는 서예
락옥, 예, 서라고, 예, 전의는 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책을 하나 사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면 되고 안 되면 인터넷으로 사면 돼요. 자, 그럼 요책 안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책을 딱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 잠깐.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책 이름이 고금 옛날 옛날에 이제 명인 이제 좀한 가닥 하는 사람들의 명 사주를 감 여기에 풀어놨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금이면 옛날 사람들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 명인 유명한 사람들의 명 사주를 여기에 풀어놨다. 이게 이제 이책 내용입니다. 가면 보니까 여기 책에 내용이 다 적혀 있네요. 자, 저도 이거 서점에서 그냥 얼마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옛날에 뭐 이제 한번 뭐 비슷한 책을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이번에 서점에서 보고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하려고 이거 온 겁니다. 자, 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 안에 자, 요 안에 보면 이제 목차 책을 볼 때는요. 목차를 먼저 봐야 돼요. 예. 목차를 보면 목차만 싹 훑어도 아, 이책 내용은 어떤 거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목차에서 자. 한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신이 있네요. 예. 요 책에 보니까 한신 해가지고 52페이지. 저는 한신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저기 배신당해가지고 죽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52페이지 한신 사주가 여기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2페이지. 자, 여기에 이제 한신. 아, 이게 또잘안 보입니까? 자, 요렇게 이제 책에 보면 한신 사주만 나와 있죠. 여기에. 이게 뭐 컬러가 좀 그렇습니다. 자, 한신 여기 사주만 나와 있죠. 여기에. 요렇게. 예. 요렇게 이제 한신이 보니까 신유년, 그다음에 정유월, 을묘일, 그다음에 을유시에 태어났다라고 여기에 한신 사주만 사주하고 대운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역학 그 사주풀이는 요것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요것만 나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 프로그램이 있죠. 요 프로그램에서 요 부분 있죠. 자, 여기 요 부분 보입니까? 사주라고 적힌 부분. 여기. 요 부분 사주라고 적힌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요게 나옵니다. 그죠? 요 클릭을 하면 요렇게 나와요. 요게 어떤 걸 클릭을 했느냐? 요거를 클릭을 했습니다. 사주라는 걸 우리 이제 전문가학습 프로그램 이제 요 북극성 3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요게 딱 나오도록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연주, 그다음에 월주, 일주, 시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자, 여기 이제 연월일시가 돼 있는데, 자, 잘 보십시오. 여기 딱 보면 월주우에, 요 우에는 뭐가 작동을 안 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다음에 시주우에, 요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라고 이제 이 자리를 그러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작동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적으면 되느냐? 요 자리만 찾아주면 사주가 딱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가지고 오늘 당장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별로 안 많아가지고 사주 예제를 별로 못 뽑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사십시오. 이걸 반드시 사가지고 요 책에 나와 있는 이 사주 예제, 딱 사주 예제만 딱 되어 있는 걸 이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 넣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좋아하는 한신, 네, 한신 사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한신 해가지고 의뢰인 저장, 그 다음에 한신이 남자잖아요. 남자, 그 다음에 이제 연을 여기다 넣어요. 한신은 신유월이에요. 여기 신 찾아가지고 신, 그 다음에 유, 그 다음 월은 신유년, 월은 정유예요. 정유. 그러면 요 위에 거는 할 필요 없댔죠. 왜냐면 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유만 넣으면 돼요. 네, 유 딱 넣고, 그 다음에 한신의 일지는 을묘예요. 을묘. 그 다음에 시간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일정한 법칙이 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이것도 넣을 필요 없고, 밑에 거, 한신은 유시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만 눌러주면 사주가 나왔어요. 하긴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죠. 이름 한신, 그 다음에 남자, 뭐 양력으로 했을 때는 여러 이런데, 근데 1981년 한신이 그냥 2000년, 2500년 전 사람인데 무슨 1981년이냐 이러는데, 자, 여러분들 역학이 60갑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60갑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갑자가 60년이 어떻게 되죠? 계속 돌죠. 예, 계속 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만세력, 또 다음에 좀 챙겨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사주를 찾는 만세력, 그거는 사실은 180년 달력이에요. 180년 달력입니다. 60년이 세 번 되풀이 된 거죠. 180년. 그래서 60년이 계속 60과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 사회, 개해까지 60년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게, 바로 이 사주, 이제 이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2500년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2500살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는데, 이제 현대 그거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요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게 한신사주라는 거예요. 한신사주. 그리고 한신이 이제 이런 대운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운을 겪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가 죽었고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예, 그래서 또 요걸 또 대운을 바꾸다 뭐 요걸 바꾸면 해운 요게 또 글자가 싹 다 바뀝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할 때 다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신이 어떤 사람인가 요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도 이걸 뽑아가지고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돼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은 중국 한나라의 초나라의 무장이었다. 초나라의 향양, 항우를 섬겼으나 중용되지 않아 한왕 유방의 수하가 되어 대장군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을묘, 책에 적어 놨습니다. 이제 을묘, 이 사람이 일주가 을묘죠. 을묘 일주에 평관이 원령을 장악하고 신금 원신이 투출하여 식신 정화의 극제함을 어둠이 귀한 것이다. 신강하고 살왕하여 칠살의 군위를 빌려 사용한다. 이것은 장수와 사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수운에 들어서니 식신을 뺏겨서 칠살이 극제하지 못하게 되자 몸을 상하여 갑자기 화를 당하였으니 갑자기 죽은 것은 종묘사직의 불행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어려운 말을 적어놨습니다. 어려운 말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자, 보십시오.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이 어려운 말이 쉬운 말로 바뀌어버려요. 자, 여기 보니까, 한신이 대장군이잖아요. 대장군이에요. 예, 대장군. 그러면 보통 이제 칼을, 옛날에는 이제 칼, 창 이런 거니까 칼을 뽑고 대장군이 되는 사람은 이제 칠살이 덕령해야 된다. 이제 칠살이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칠살이 뭡니까? 평관이죠. 자, 칠살이 뭡니까? 편관이죠. 편관이 뿌리를 요 밑에도 가지고 있고, 요 밑에도 가지고 있고, 요 밑에도 가지고 있고, 칠살이 덕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장군으로서, 그 다음에 그 기질로서, 이제 사나이 그런 기질로서, 무관의 그런 기질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 이 칠살을 자유자재로 부리려고 그러면 식신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식신이 있으니까 사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장군으로서 군대에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요즘 뭐 육군 상하로 나왔다든지 하면 별을 달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 왜 죽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 뭐 칠살이 뭐 극을 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수운에서 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하나하나 모든 걸다 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무관의 사주구나. 이 사람이 장군으로서 힘을 크게 얻었던 거는 식신 제사를 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젊은 날 요절하고 뭐 잡히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묘유충살이라 그러죠. 이제 묘유충살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구나. 뭐 저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쪼겜쪼겜씩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것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명인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위충현이네 위충현 요것도 제가 또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여기에 위충현 사주가 139페이지죠. 자 139페이지 제가 요즘 사마천 사기를 공부를 하거든요. 예그 거기에 이제 이런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 위충현 해가지고 이제 사주를 적는 거예요. 위충현 자, 그러면 저 위충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 여기다 이제 적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요 글자에서 사주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위충현 사주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주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위충현 남자 그러면 위충현이 무진년에 태어났어요. 무진 월은 을묘 묘 밑에 것만 적으면 됐죠. 묘에 태어났습니다. 다음에 경진일 경진 다음에 신은 해시 시도 우에는 말고 밑에 것만 적으면 된대죠. 해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위충현 사주가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위충현의 사주죠. 여기에 1988년 뭐 저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60갑자가 계속 되풀이 되는 거기 때문에 2500년 전, 2000년 전 사람을 갈수 없죠. 이 위충현은 명나라 말의 하간부 숙령 사람으로 본명은 위사 무뢰배 출신으로 스스로 고자가 돼 가지고 스스로 고자가 됐답니다. 풍활 땄답니다. 고자가 되어가지고 이준청으로 개명하여 행세하다가 만력 때 환관이 되어 성을 회복하고 충현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온갖 잔악한 짓으로 국정을 정횡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 군사 등 사병과 사당 등을 배치하는 등 정권을 휘두르고 공포 정치를 행함으로써 명나라 멸망을 촉진시킨 인물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책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지 또그 밑에 조금 이제 그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 보다 보면 오늘 하나 사주 매일 하나씩만 보면 1년이면 365명 사주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만 보더라도 1년이면 365명 사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이러면 두 명씩 보게 되면 1년이면 이제 그 365명 사주를 두 번을 보게 되고 하루에만 여러분들이 한 5명씩 보면 1년에 이런 사주 풀이를 5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주는 365명을 5번 하게 되니까 1500명, 2000명 사주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면 보는 게 자꾸만 깊어집니다. 더 이제 세세하게 오늘 안 보였던 게 내일 보면 보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안 보였던 게한달뒤 되면 그게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힘, 이제 시력을 키우는 거죠. 음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 들으면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 듣는 걸 되게 이제 좋아하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막 헷갈립니다. 정신없습니다. 뭐 이제 빙빙빙빙빙 하는데 그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리듬, 그다음에 그 음률, 그 음색, 그다음에 그 악기의 그 특히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악기 하나가 오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음악에 확 빠져듭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렇게 막 정신없지만 요 책, 이 책, 요 책. 요 22,000원밖에 안 하니까 고금 명인 명감 고금 그러니까 옛날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사주를 여기다가 적어놨다 하는 고금 명인 이게 또 거의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예,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근데 단점이 여기 사주만 딱딱딱하고 대운만 이렇게 딱딱 돼 있어요. 그래 그거를 우리 북극성 프로그램 제가 오늘 계속 보여드렸죠. 예. 여기 요 부분 요 사주 여기다가 넣으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나오고 요걸 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할수 있어요. 예, 프린트를 여기 프린트를 함. 자, 요걸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면 여기 미충현 사주 명나라 때그 환관으로서 막 전횡을 했던 그 사람의 사주가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권력을 잡았고 뭐 저거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키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위키 뭐 무슨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위충현 하면 그에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그 백과사전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아 요런 사주는 어떻게 이제 해서 그렇게 된다 하면서 이제 자꾸 알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명만 하세요. 하루에 한 명만 이책 가지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이제 사주를 보게 되고 또 이제 비슷한 사주들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되면 아이 그래.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제 그저뭐 여러분이 사장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밑에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신복이다 그러면 뭐그 뒤에 결과는 뻔하죠. 이게 호신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